이제 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방맨입니다. 물가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집에서 밥해 먹어야지. 웬만하면 집에서 밥해 먹어야지. 안 돼. 오늘은 게일로 맛있고 게일로 하기 쉬운 거, 오래 먹는 거, 진미채. 내가 하얗게 간장에 담가 알려줄게. 옛날에 생일 선물로 수영이 진미채 반찬 해달라 해서 해줬어. 이거랑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야채 볶음 준비 한번 해봅시다. 진미채는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이럴 거면 막 젓갈로 치면 막 이렇게 잘라줘. 먹기 좋게 그냥 이렇게 잘라줘. 그리고 심심하면 하나씩 먹으면서. 집반찬 당점은 무엇이 당점이야? 내가 게일러 먹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말고 당점이 없지. 근데 그것도 일이라고 안 하잖아. 그게 먹는 재미로 해. 진미채 살 때도 이렇게 두꺼운 게 맛있어. 또 달달한 거잖아. 그리고 두꺼워야 부드러워. 이것도 비싸지. 살 때 이렇게 포슬포슬한 거 사야 된다. 먹어. 그럼 군영바구리 여기다 물 한번 딱 찌끄러. 시키면 맛있는 물 다 나가버려. 시키면 안 돼. 냄비에 불을 켜고 식용유를 부서. 다진 마늘로 기름을 내야 돼. 생강. 맛있는 냄새 나지? 식감 냄새. 이거 거짓 다 했다고 끝났다고 봐야 돼. 요리당 준비하시고, 이 요리당은 저기 오면 그냥 딱 붙어갖고 개념되어버려. 그러니까 꼭 요리당을 써주세요. 문제 넣지 말고. 이렇게 하면 슬금슬 끓어올 거야. 좀 끓어올죠? 그러면 미원 좀 조금만 넣어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맛있는 냄새. 이럴 때 진간장 조금씩만 넣어주세요. 집밥이니까 눈치 좀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이제 붓습니다. 자. 이제 끓일 때 불 좀 올리고. 설탕 살짝 넣을게. 이렇게 좀 썰어놨어요. 오징어는 짭짤하니까 그거 알아갖고 간맛이야 돼. 우리가 먹어봐도 맛있잖아. 이거는 달달했다가 짭짤했다가 구수했다가. 나는 이렇게 고추 사다가 이렇게 썰어놔. 실고추 아니야? 고추야. 실고추로 썰어놔. 진짜 쓴 거야? 이건 내가 가위로 두고 짜는 거야. 다 이렇게 이제 간장 색깔이 나야 돼. 이렇게 간장이 스며들 때까지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뭐예요? 통깨. 통깨. 고춧가루 안 들어간 것처럼 검은깨를 넣어야 돼. 자, 벌써 뚝딱입니다.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미쳤어. 맛있지? 대박이다. 얼마나 맛있어. 우리 딸내미가, 수영이가 생일 선물로 이거 해달라고 했어요. 검은 깨 꼭 내야 돼. 너무 맛있어. 깨를 꼭 내야 돼. 잊지 말어. 너무 맛있어. 나 지금 이거 약간 영화관에 싸가고 싶어. 오징어 버터구이보다 이걸 먹어야 돼. 이거 버터 오징어보다 이거 훨씬 맛있지? 진짜 버터구이 오징어랑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영화관에서 이거 팔아야 돼. 버터구이 저기보다 훨씬 맛있어 이것이. 소세지 야채 볶음은 피망만 있으면 그 느낌이 나요. 파프리카 파란 거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파란 것이 없더라. 피망이 아니고 파프리카 가서 그런가 그 피망 살려고 보면 없더라고. 빨간 건 노란 건 엄청 색깔이 화려할 것 같다. 입에 들어간 거 있지? 이렇게 깍두기 쓸 때 썰어주면 돼. 너무 작으면 안 돼. 지저분하고.
맨날 식당할 때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잠들어 아침 이거 한창을 만지 어떻게 했는가 몰라야. 이럴 때는 막 칼질인데 막 보이도 안 해서. 너무 빨리 해서? 아 그러지.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세워라 가거라 좀 먹는다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하고 언제 오겠냐 이렇게 가만 가만히 가고 산사로 가고 달아를 하나 써 막겠대. 네, 칼집 내야 돼. 야 칼집은 직접 낼게. 이렇게 크니까 세 번 손대면 돼. 튀고 이제 짠거입니다. 소스 이거 하나씩 먹으면 나는 입 크니까 폭포 들어가는데 누가 입 적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겠다. 이제 소세지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 속에 양념이 들어가갖고 아우 이거 색깔 좀 봐라요. 아무튼 소시지 하나 먹어봐야 했을까. 맛있어. 먹으면서 이게 흔한 맛이야. 퉁퉁퉁퉁. 케찹은 완전히 넉넉히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깨만 좀 넣을게요. 케찹 넣고 나서는 삭감주니까 계속 볶아야 돼. 케찹 남은 거 어딘가가 다 넣어버렸어. 케찹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또 케찹 좋아하잖아. 이제 그만 볶아도 되겠어. 케찹 밑반찬 끝!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새해부터는 집반찬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갖고 건강합시다.